네, 전두엽은 약속 장소나 시간, 전화번호 이런 뇌에 저장된 정보를 끄집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걔는 어디 살아요, 전두엽? 여기 마구 살아요? 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이런 저장 매체가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전두엽 사용 빈도가 줄고 세포도 줄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맞아. 전에 제가 한번 휴대전화를 분실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인생이 리셋되더라고요. 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니까 저장을 안 해놨거든요. 스케줄, 전화번호. 네. 그게 정말 사실 외우는 전화번호가 거의 없어요. 이분들의 건망증이 진짜 어느 정도일까? 네. 확인해 보려고요. 지금부터 이제 제 얘기다, 내 얘기다 싶으면은 네. 그냥 손가락을 쭉쭉쭉 접어주세요. 몇 개 네. 해당하는지. 자, 손가락 다 들고. 자. 8개예요. 9개요. 8개. 박현우 선생님 몇 개예요? 전 3개입니다. 3개? 오, 저는 6개. 6개. 2개 이하면 정상. 2개 중에 정상이 없어요. 3개, 4개면 건망증 초기? 초기. 건망증 초기. 7개 이상이잖아요? 건망증이 좀 중증이다. 건망증이 좀 중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저 그럼 중증인 거예요? 그분은 중증인 거죠. 건망증이 치매의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망증 자체가 막 치매로 간다 이런 건 아닌데 치매로 진행할 수 있는 뇌의 변화 그런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건망증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증이 붙으니까 조금 찜찜하거든요. 그러면 그 단계까지 안 가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훈련을 해야 되겠죠? 훈련을 해야 되는데 대뇌에 이렇게 좀 자극을 주는 것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재밌고도 손쉬운 거 뭐 하나만 해보면은 거꾸로 말하기. 거꾸로 말하기. 예를 들면은 이름이나 단어를 거꾸로 말해보는 거예요. 박미선? 선미바. 네. 선미바. 윤영미? 미영윤. 네. 이보은? 홍보이. 박현영? 영염 제일 어려우시네. 영염봐. 그건 좀 어렵다. 옛날에 산토끼 이런 거 막 거꾸로 노래 부르고 그랬었는데. 키토야. 자, 그러면 네. 제가 거꾸로 말하기 문제 하나 빨리 내고요. 네.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 뭐죠? 뭐지? IK 오메가3 줘요? 아니요, 제가 아무튼 드릴게요. 네. 자, 미라클 푸드. 드푸 클라비라. 드푸 강윤서 씨. 아까 그 돼지 기름. 네. 선물을 드렸어요. 돼지 기름. 사실 또 이상한 거 쓰시는 거거든요.